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 좋고 내구성까지 좋은 준대형 세단을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가 정말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도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바로 쉐보레사의 올류 말리브 1.5 터보 LT 디럭스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쉐보레 올류 말리브 차량입니다. 2017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된 가성비 넘치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이 올류 말리브 차량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미친 금액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95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올류 말리브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올류 말리브 1.5 터보 LT 디럭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6월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89,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위생 이후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여부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지만 머스트럼의 끝판왕인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을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환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트럼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뒷핸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 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환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대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건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키스다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쉐보레 올류 말리브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바로 알 것 같은 차량입니다. 가성비 넘치는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은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 글자 없으며 실주행거리 89,590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 우측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옆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링크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자식 바퀴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준대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보레 올류 말리부 차량 조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사의 올류 말리부 1.5 터보 LT 디럭스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요령 목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89,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니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디자인부터 내구성 좋고 가성비까지 좋은 중고차 시장에서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쉐보레 올류 말리부 차량입니다. 이런 완벽한 차량을 1,0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95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올류 말리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 내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